자, 이제 교재 277페이지 주택의 공급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보호 대책 등부터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은 주택의 건설 과정 그리고 공급 과정 미리 전체 그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 건설 과정 이렇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거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공이 문제. 오늘은 설명 안 드렸는데 착공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파트가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소위 분양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선분양제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착공하고 나서 공사 진척률 40%에 다다르게 되면 이 사업 주체는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할수 있는데 그전 단계로서 이것이 정말 공사 신청률 100분의 40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런 얘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아 공사 진척률 40%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뭘할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게 될 것이고요. 중간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자 입주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입주자저축증서라고 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금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등 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쭉쭉 가서 나중에 완성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용검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요. 이 사용검사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필요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해서 입주 예정자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 거. 자,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이 날을 우리 법에서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바로 이전 등기 가능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이런 과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논의하는 주제가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요.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 것은 공사 진척률 100분의 40% 충족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분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 주체는요, 공사 진척률 따지지 않고 바로 사업계획 승인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입주자 모집하는 거, 자 분양하는 과정 먼저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원칙이요.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외 보시게 되면요, 자 그런 게 있어요. 국가 지자체 지방 공사자 공사라고 해서 토지공사 지방 공사인 사업 주체 끝머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국가 지자체 공사는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다 해서 중간에 국가 지자체 공사가 뭐 지분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이드 쟁점 27에 따른 지문이 구성이 됐었고 일단은 국가 지자체 공사가 들어가면 어떻다? 얘들은 공사 진척률 0%라고 할지라도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원칙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예외 가지고 구성을 할 테고 예외 가지고 국가 지자체 공사 앞에 깔아주고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되는 그런 식의 지문이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다음에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이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상가 분양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자 원칙 보니까 자 사업 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서 이건 승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 있죠. 국가 지자체 공사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구성할 때 무조건 틀린 걸 고르시오를 내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사 승인 신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구조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항상 예외 파트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옆에 지문들 이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거랑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내용들. 추가 선택 목록. 별로 한번 중요하지 않고 지문 한번 나왔던 건데요. 자,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이때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 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뭐큰 쟁점은 아니고요. 자, 이런 얘기죠. 자, 기본 옵션하고 선택 옵션 이 얘기를 하고, 필수 옵션하고 선택 옵션을 얘기하게 되는데,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 기구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감 자재 목록표. 요거 이제 최근에 또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죠. 자, 이 마감 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는 역시 원칙과 예외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갑니다. 자, 일반적인 사업 주체에 있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돼 있었고, 국가 지자체 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를 전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 사업 주체가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마감 자재 목록표와 견본 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승인권자에게,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주체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같이 첨부해야 될 서류가 마감 자재 목록표 하고요. 바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의 각 실을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이 갖는 의미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저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모델하우스는 겁나 멋있게 만들어 놓고 실제 분양된 아파트 내부 자재를 보니까 허접한 걸 쓰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 분쟁이 발생하니까 미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이렇게 마감 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을 제출해라. 그럼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또 예외 파트예요. 바로 국가 지자체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해서 보니까 견본주택 건설이라는 표현,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사인 경우에 이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그리고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는, 여기서도 시험은요 원칙은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국가지자체 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승인신청을 안 해요. 대신 혹시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그 견본주택에 관련해서 마감자재 목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영상물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승인 신청 관련한 부분이 있고, 그냥 견본주택 건설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 파트만 출제가 될 수 있고, 견본주택 건설에 관한 부분이 바로 예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마감 자재 목록표 보관 2년 이상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입주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시군구에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저당권 등의 설정전.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칠판에 설명드린 이 그림을 이해하면 뭐 쉽게 해보는 거고,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림 개념을 보게 되면 지금요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입주 예정자는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하고 나중에 공고했을 때 청약하고 당첨돼서 계약금, 중도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입주 예정자하고 사업주체의 관계가 소위 채권관계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거 있었던 거 이런 경우에요.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아가지고 사업주체가 자 주택을 건설하는 척 하다가 이 문제주택 건설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튀어버립니다. 또는 꼭 그렇게 할건 아니고 돈이 좀 필요해서 저당권 설정했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저당권 실행되게 돼서 또 입주 예정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일 악질들은 지금 사용 검사까지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 예정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국민은행 가가지고 한 세대당 1억씩 저당권 설정하고 그 돈 받아서 튀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걸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 주체가 이 문제주택 건설 대지를 매각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해서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해야 하는 경우 있고요. 또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거나 매각 등을 해서 입주 예정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문제주택 건설 대지 혹은 뭐에 대해서 바로 주택 등에 대해서 이 주택 등에 대해서 뭘 해라 뭘 해라 자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법조문이 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이 원칙에서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자 외울 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소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다음의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제일 세 번째가 매각, 처분 이런 게 있고 저당권 설정, 용익 물권 설정 등이 예시가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잡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등의 설정이 금지가 되게 된다. 자, 매각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설정, 용익물권의 설정 또는 저당권 등의 설정이 금지가 되게 되면은 처분 등이 금지가 되면은 설령 중간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입주 예정자는 이 주택 건설 대지 혹은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 일정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게 말이 길어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이라고 하는 거. 이때 바로 저당권 설정 등의 금지가 되게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전에 한때 유행하다. 내기가 좀 곤란한 게 중간에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사업 주체가 주택 조합이다라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 주택 조합일 때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란 게 결국은 일반 분양을 할때 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거든요. 그럼 주택 조합은 조합원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전혀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주택 조합에 있어서는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이후 바로 소유권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쟁점은 주로 이제 이 기간을 갖고 주로 문제 쟁점을 삼고 있고 이게 어려워요. 표현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19회 20회 때까지 출제가 되다가 최근 5년간 아예 출제가 5, 6년간 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공급 파트에서는 거의 지금 5개 쟁점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 자 지금 몇 개? 자, 세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다섯 개 주제 중에 하나가 저당권 등의 설정 금지라고 하는 그 기간 물어보는 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럼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지금요, 이 아파트 건설 부지이고 어떤 주택이 만들어져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매각하지 마라, 저당권 설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백날 해봤자 매각해버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사겠다는 사람 또는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겠다는 사람한테 경고해야 되죠. 바로 이게 부기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출제가 됐었죠. 바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어떻게나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해서 시기를 갖고 쟁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볼까요? 자,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이 사람이 자 공정률이 40%다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대지에 대한 자 소유권 등기 부분에 바로 이것은 어떻다 매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봤자 말짱 꽝이다 이런 식의 경고문을 붙이는 거 대지에 관한 부기 등기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한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되면은 그때 동시에 어떻게라 바로 부기 등기 매각 저당 등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기 등기라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문제는 기간하고요. 기간 얘기하고 바로 부기 등기 시기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욕심 부리게 되면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은 어떻다? 이때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국가 지자체 공사는 믿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자, 볼까요? 제일 크게 큰 이유가 세요. 두 번째 쟁점이 국가 지자체 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된 부기등기 시기라는 것 자체도 개념상 성립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 해서 총세 가지 쟁점, 그중에 첫 번째가 제일 어려웠어요.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된다. 다만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자,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가야겠고, 그래서 응용 들어가면 안 돼요.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아니라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문제 구성을 디테일하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 끊어서 출제돼요. 그래서 자, 이래서 이제 공법이 한편으로 어렵기도 해.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게 앞뒤가 안 맞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요 정도까지.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출제위원들이 내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렸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상당히 큰 주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분양가 상한제 기본 구조는 그런 거죠. 이 아파트 분양하는 사업 주체가 집 멋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고, 일정 기준에 맞춰서만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는 것을 소위 분양가 상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자,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한편 공공택지 외택지, 이걸 우리가 보통 민간택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민간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적으로 지정을 했을 때 바로 이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개설에 관한 부분이고, 첫 번째 논의 포인트, 공공택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공공택지라고 해서 뒤에 공동주택 건설용지 이런 표현 나와 있죠. 해서 공공택지는 결론이 뭐냐면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가리켜서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9개가 나와 있나요? 예, 16개 때 이런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 9개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 나와 있죠. 그리고 괄호 열고 무슨 방식에 한다? 수용 방식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부터 9번까지는 뭐 수용 방식에 한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뭔 얘긴 거 아니? 3번부터 9번까지는 그 개념상 애초에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자, 공공택지 종류를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거라고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뭐만?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만 어떻게 할수 있다? 틀리게 구성할 수 있다. 근데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겁나 길고 복잡해서 안 내요. 그러면 이 파트는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게 되면 12년 만에가 다시 출제를 하게 되는 건데,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온 뭐라고요? 바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바로 찍어버리셔야 돼. 도시개발사업은 사안에 따라서 다 공공택지가 아니다. 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해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걸 공공택지라 부른다고요. 근데 그건 개념상의 문제고, 그 밑에 문제 한번 봐봐요. 정말 간단하잖아.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답은 5번인가요? 도시개발조합.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나머지 보지 마. 그냥 외운 게 뭐밖에 없어. 도시개발사업만 공공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 해서 그 지문, 5번 지문은 겁나 어려운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개발조합이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자, 이건 도시개발법까지 이해가 돼야 되죠.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조합이다라고 하면 이건 뭔 방식? 환지 방식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아, 얘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따라서 무슨 방식이 아니니까? 수용 방식이 아니니까? 어떻다?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분석은 제가 해드리고요. 뭐, 처 외워라. 그러면 처 외우시면 되는 거야.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그 9개를 외울 수도 없고, 외울 이유도 없고, 지금 출제
실제 할수 있는 것은 도시 개발사업 하나밖에 틀리게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똑같은 문제를 뽑아도 또 몰라. 학생들 어차피 모르게 되는데 그저 암기하실 게 뭐라고요? 도시 공공택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하나입니다. 바로 도시 개발사업 요 하나만 어떻다 틀리게 뽑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제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되어 있고요. 박스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골치 아픈데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10% 200% 20대 1 나와 있죠. 10% 200% 20대 1 나와 있죠. 읽지 말라니까요. 읽어봤자 못 외우니까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낮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한 문제 구성하거든요. 내릴 게 겁나 많거든요. 앞으로 내릴 게 무지 많아요. 그런데 얘는 나올 확률이 정말 낮은데 하여튼 요즘에 주택법 영역에서 숫자 갖고 자꾸 문제 박스 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10% 그다음에 200% 그다음에 20대 1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뭐라고요? 10% 200% 20대 1. 자, 요건 이제 괄호넣기 형태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가실 것 중에 하나가 10% 200% 20대 1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요건 어차피 내게 되면은 괄호넣기 문제로 나오니까 퍼센트 10% 200% 20대 1 이렇게 외우시고 넘겨요. 그다음에 나머지 큰 쟁점 안 되고 그 적용 배제 있죠? 지금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원래 이제 적용 배제가 이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시험에는 두 개만 떠요. 이유는 하나는 너무 길거든요. 그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지문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되면 소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그다음에 관광특구 뒤에 관광특구에 50층 이상, 150m 이상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관광특구 뜨면 무조건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들은 주로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예외가 되는 건데 지문 구성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주로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라 오지선다형 지문 중에서 지문 한개 또는 두 개를 구성하는 그런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적용 배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정리해봤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분양가격 심사 및 공시 등 나와 있어요. 해서 자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제도 나와 있고요. 시군구청장 분양가 심사 위원을 설치 운영한다라는 질문 나와 있습니다. 자, 별건 아니고요. 이런 식이죠. 지금 앞에서 공부할 때 자, 선분양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 원칙적으로 해야 했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저당권 등의 설정 금지 관련해서 대지대 부기 등 기등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때 분양가 항목이라고 하는 분양가 항목을 어디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가 평당 800이다. 그럼 싸요 비싸요? 몰라요. 동네마다 다 달라지니까. 해서 이 분양가 내역을 어디다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에 설치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제출하게 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사인하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면 분양해야 돼라고 사인하게 되면 그때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 좀 금액을 낮추면 뭐 제가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건데 어찌됐든 뭐 시험 문제는 더 이상 다뤄지진 않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인을 하게 되면 이때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내줄 수가 있고 승인 떨어져야만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평당 얼마를 받아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 특성 등에 따라 그래서 너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면 승인을 안 해주겠다 이런 논리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분양가의 구성이요. 간단해요. 분양가는 크게 두 가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한 것이 한번 답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됐죠. 앞에서 공부했던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 하나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건축비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택지비가 무엇인지 이런저런 질문 나오는데 쟁점 안 되고요. 자, 답 외울 거또 답이 됐던 질문. 자, 분양 항목에 공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질문 겁나 길어요. 자, 문제는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택지든 간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뒤에 보니까 분양가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두번다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옆에 질문 봐봐요. 틀리게 하려면 공시할 필요가 없다.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건데, 자, 평당 800이 적정한지 액면가 까봐라. 이런 얘기가 분양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라. 이런 의미고요.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히 구성한다고요. 이걸 읽으면 골치 아파져요. 무조건 어떻게 해라? 공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끊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 끊어가셔야 돼.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전매 제한,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논리 구조가 뭐냐면은 엄청 비싼 아파트를 좀 싸게 분양을 받았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좀 싸게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최초의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 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요, 최초의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해요. 요건 이런 얘기죠. 지금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금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약하고 저 뭐죠? 추첨 그리고 당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이 그 다음 날이 바로 그때 이제 날짜를 정해 주거든요. 그날이 바로 뭐가 된다? 최초의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이라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같이 당첨이 돼도 자, 첫날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첫날 계약한 사람도 있을 테고 이튿날 한 사람도 있고 3일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전매 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따져 묻게 됩니다. 해서 최종 몇 년까지 10년. 전매 제한 기간은 외우지 마요. 어차피 외우지도 않겠지만. 해서 여기 이제 한번 시험 질문에 답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요. 자료는 제가 정리해 놨는데 외울 건 아니고. 그럼 주로 시험 문제에 뜨는 것은 바로 이렇게 최장 10년까지 전매 제한 받게 되는데, 아, 그게 이제 부기등기 얘기 하나 다시 확인을 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자, 앞에서 저당권 등기 설정 금지 등 관련해서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등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라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전매 제한을 받는다라고는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매수하는 사람이 이게 분양가 상한제인지 아닌지 알게 뭡니까? 모르죠. 그래서 바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서 이게 이제 경고문을 붙여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관련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어떤 전매를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경고하기 위한 그런 수단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전에 예외라고 해서 일단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이렇게 최장 10년까지 전매 전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매 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가? 자, 일단 신분상의 원인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해서 뭐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었는데요. 자,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이 이르게 되고 상속인 명의로 바뀐다. 또 이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투기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 변경에도 전매 제한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 세 가지 나와 있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경우 불가피한 이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3번 세대원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또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서 이게 이제 문제 지저분하게 구성할 때는 그 수도권으로 이전해서 틀리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제고 일단 이사에 자 다른 도시로 이사 두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자 그다음에 5번지만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세대원 전원이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해서 자, 상속 이혼하고요. 불가피한 이사 이렇게 세 가지 비교해 드렸고 나머지가 이제 한때 이슈가 됐던 것이 입자로 선정된 주식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갖는 의미는 그거예요. 자, 지금요. 지금 부부 이름으로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면 세금이 좀 작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 단독 소유로 돼 있으면 세금이 좀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 이제 먼저 이 법을 알고 공동 소유한 사람 세금 적게 내고 그다음에 지금 단독 소유를 했던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은 공동 소유로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위 전매로 해석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전부 증여는 안 돼요. 일부 증여라고 하는 거 굳이 다 주고 싶으면 이유를 하시면 돼. 그래서 자 일부 증여라고 하는 것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7번이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거죠. 경공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사람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저당권 설정 등을 했습니다. 또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경공매로 넘어가서 소유권 바뀌게 되는 경우 이건 저 투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소위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서 자 이렇게 총 7개 보셨는데 문제는 그거죠. 자기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해. 그러니까 전매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앞에 전매 가능 사유라는 표현 바로 밑에 다음에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돼서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전매 제한 기간 중이랄지라도 전매할 수 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일정한 사유 이걸 입증할 수 있다면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다만 거기서도 역시 출제 포인트 상속에 있어서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부분을 뭐 무슨 동의를 받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속과 관련한 명의 변경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시게 될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이어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상속에 있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되죠. 자, 그 케이스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한편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선 매수라고 하는 거자 지금요 지금 동의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 토지주택공사 바로 우선 매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우선 동의해주고 전매를 하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우선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요 정도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장점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자그 다음 페이지 가서 교재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하는 개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자, 그래서 우선 박스부터 가야 돼요.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자, 내집 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주택법에서 이 주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마련해두고 있는 제도 세 가지 공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입주자 저축증서라는 개념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조합원의 지위, 제11조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란 것은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주택상환사채 김영지원권이었었고요. 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을 한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을 직접 분양을 받을 수는 없지만 청약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조합원의 지위 우선 분양할 수 있었죠. 이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증서 또는 지위라고 하는 것을 양도, 양수, 또 양도, 양수의 알선 혹은 광고 등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개 중심 잡는 게 중요해요. 다시 자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사채, 그리고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것들의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가 됩니다. 이건 뭐야? 주택법에서 여러분의 집을 마련하십시오라는 식의 취지로 자 특혜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요 근래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하는 아, 그 나머지 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 나와 있는데 요두 개는
아, 4번, 5번 얘기는요. 자,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주택법이 아니라 다른 개별법에서 이런저런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주택법이다 보니까 이두 가지, 두 가지는 항상 사이드로 내고 그저 주택 상환 서체,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조합원의 제휴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내집 마련한 데 보탬이 되는 지위 증서라고 하는 거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다 금지가 되고요. 자, 요즘에 트렌드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속, 저당, 제외 나와 있죠? 해서 상속에 의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다? 저당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자, 과거에는 이 지위 증서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최근 한 23회 때부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상속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 설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만 주구장창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겁나 법조문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 뭐라고요?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를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자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자 이거 거의 이제 얘는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고요. 고민대 관련 기출 문제는 좀 옛날 유형의 문제예요. 해서 자 답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2번인가요? 주택 상환 사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주택 상환 사채 발행 요건, 등록 사업자 경우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얼마? 300세대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등록 사업자가 주택 상환 사채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요거 좀 옛날 문제다 보니까 구질구질해요. 자, 자본금 3억 원이라고 해서 일단 나가리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200세대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은 애초에 주택 상환세대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옛날 문제고 유치한 형태의 문제고 요즘에 트렌드로는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 관련한 주제 그 이제 규제는 요즘에 잘안 내고 있고요. 해서 자 투기 과열지구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가 될 텐데요. 자 일단 투기 과열지구 지정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쭉쭉쭉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거나 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지정 기준도 제가 교재는 써놨는데 별 의미 없어요. 이게 지문 흔들어주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지정 절차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옆에 이제 질문 보시게 되면 자주 출제가 되는데 답은 아니었어요. 자, 요건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문제, 요 지문이 출제되던 시절에 자, 투기 과열지구 이 챕터에 특징을 보게 되면 법조문이 딸랑 두개 있어요. 아까 읽어드렸던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딱 지문 두개 있고 한참 뒤에 가면 전매 제한 얘기가 숨어있던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위원들이 이 투기 과열지구를 내고 싶어 환장을 하겠어도 많이 들어봤으니 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문 자체가 없으니까 절차 가지고 장난을 쳐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이 투기 과열지구 영역에 법조문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제할 포인트들을 또 뽑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법조문도 보면 골때려요. 국토부장관 1년마다 재검토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앞에서 투기 과열지구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재검토 누가 해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얘기죠. 이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이 어떤 시도지사도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전매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어떤 지자체장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했습니까? 집값 떨어지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 누가 지정을 해왔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자, 국토부장관 1년마다 재검토. 이건 법조문을 한참 이따 만드는 거야. 현실적으로 보니까 다 누가 지정해?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재검토의
문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 문제도 앞뒤가 맞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하여간 1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봐야겠고요. 나머지 별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역시 출제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그래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롭게 분양된 아파트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매 제한 기간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역시 주된 출제 포인트는 전매 가능 사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는 경우에서 이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실은 이제 이거하고 앞에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전매 가능성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경공매를 얘기를 빼버린 이유가 여기서는 안 나왔으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있으면 경공매 전매 제한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정한 사유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요, 약간 틀리는 게 바로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서, 물론 상속제이고요.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바로 우선 매입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체 매입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챕터예요. 그래서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뒤에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그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급한 금액을 자 사업주체가 지급하면 어떻다? 지자 일단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앞에서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자, 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사업주체 바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본질은 똑같은데 법조문이 약간 달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투기과열지구 관련한 주제로서 전매 제한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매 제한 얘기는 자 어디에서 자 정비법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앞에서 주택 상환 사채 얘기할 때도 한번 나오고, 또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제에서 이건 거의 줄줄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늘 주택법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국토계획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